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육혜입니다. 정말 뜨거웠던 한 주였죠. 자, 그럼 한 주간의 영화 연예학습지 주간 김육혜 101호 곧 시작하겠고요. 중간에 광고가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며 멤버십 가입 및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고고고! 제가 과거에 제작한 요 영상이 검열되어 지금은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가 있죠. 이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입니다. 2017년에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기억나시죠? 이 드라마 제작 중에 주연 배우인 케빈 스페이시로부터 고통을 받았다고 증언한 스태프들이 민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설명을 위해선 일단 좀 과거로 가야 되는데요. TV 드라마 스타트렉 디스커버리에 출연하던 배우 앤서니 랩은 1986년 자신이 14살이던 당시 케빈 스페이시에게 행을 당했다며 2020년에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앤서니 랩이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스텝의 선서 및 진술서를 입수했는데 문제는 이 스텝들이 모두 자기 이름이나 직책이 재판에 관여가 되거나 공개되면 좀 난처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은 본 사건을 담당하는 루이스 A. 카플란 판사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전직 스텝들은 4월 3일까지 신원과 증언의 법정 공개를 요구하는 앤서니 랩의 신청을 저지하기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되려 케빈 스페이시에게 피해를 본 양측이 민사를 붙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거라는 건데요. 과거에 케빈 스페이시가 여러 사건들로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하차하자 급격한 각본 변경 및 그에 따른 리스크를 전부 짊어지게 된 제작사 MRC는 케빈 스페이시에게 손해배상을 걸었고 그 판결이 2021년 11월에 나와요. 그래서 케빈이 제작사 측에 약 3,100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이 사건도 아직 멀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서브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이것은 일종의 앱으로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여러분이 있는 국가를 바꿔줍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거. 그리고 다양한 OTT들의 각국에만 있는 콘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거나 현지 IP가 아니면 접속이 안 되는 쇼핑몰 접속, 구입, 결제까지 쌉 예능이죠. 혹시 보안이 걱정이시라면 정부와 군사 부처에서 쓰는 암호화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정보까지도 가볍하게 숨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국내에서 리셀 가지고 사기엔 등골 빠게 지는 스트리트웨어나 스니커즈들 직구 호롤롤로 때리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잠깐 진짜 중요한 거, 어젯밤 늦게까지 컴퓨터로 동영상 같은 걸 보시더군요, 웨인 도련님. 말도 마요. 볼 게 없어요. 죄다 막아놨거든. 경계를 허물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걸요. 가능성? 서브샤크 VPN을 써보시죠. 저 베리 앨런이란 친구 보이시죠? 젠 K-드라마 팬이라서 VPN으로 한드 보는 게 취미고, 빅터라는 저 친구 한국 아이돌의 환장에서 VPN으로 4K 직캠 본답니다. 어떻게? 주간 김육혜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83% 할인에 3개월 무료 혜택까지 빠방하게 준다고요. 지금 바로 까까고! 얼마 전 한 틱톡 유저가 올린 영상이 아주 난리가 났었죠. 현재 감옥에 있는 레전드 R&B 가수 알켈리의 목소리 때문인데요. 한번 보시죠. I wanted to ask you something. Can you sing a song for me? Which one? Love Letter? Did you get my call? Did you get my call? My love letter. Yes, 이 영상을 올린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가 알켈리와 같은 교도소에 있다며 알켈리에게 부탁하고 노래를 들은 건 특별한 이유도 없고 돈을 위해서도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로 반발이 무척 심했는데요. 알켈리가 왜 체포되었는지는 다 아시죠? 그런 사람의 노래를 딸에게 들려준다니 미쳤구만. 이렇게 이 여성의 아버지를 비판하는 반응부터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58살의 니콜라스 케이지 옹과 결혼한 27살의 일본 여성 리코 시바타가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얼마 전 GQ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밝힌 니콜라스는 벌써부터 아기의 이름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2009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버지 어거스트 코폴라와 자신의 삼촌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에게서 영감을 얻어 여자아이라면 레논 어기, 남자아이라면 아키라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정해뒀답니다. 어기는 아버지 어거스트의 별명이었고 삼촌이 개명할 이름이 프란체스코라서 그렇다고 밝힌 니콜라스는 지금까지 5번 결혼했지만 이번 리코야말로 내 인생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절대 재혼하지 않을 것이고 내 결혼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요즘 유니버설 픽처스의 몬스터 영화 램필드를 촬영 중인데 드라큘라 역이죠.
DC의 더 플래시 에즈라 밀러가 체포되었습니다. 하와이에서 말이죠. 현지 언론 하와이 뉴스 나우에 따르면 에즈라 밀러는 3월 27일 밤 11시 30분경 한 노래방 시설이 있는 술집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자 흥분 상태에 빠져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한 말을 외쳐댔고 노래를 부르던 23세 여성에게서 마이크를 빼앗고 다트를 던지던 32세 남성에게 돌격을 해버렸다는데요. 술집 주인은 에즈라 밀러에게 여러 차례 침착하게 있어달라라고 요구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았기에 경찰에 신고, 난동과 폭력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5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머그샷까지 깔끔하게 떴죠. 에즈라가 문제아인 건 대충들 아실 텐데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얘가 하와이 일진입니다. 요즘 거주지가 하와이고요. 하와이에서만 신고 접수 사례가 10건이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사람들을 막 촬영하는 등 그 특유의 기행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유도 불명이며 본인도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카데미 시상식 들어갑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하니까 그걸 생각하실 텐데요. 윌 스미스 때문에 오스카가 뜨겁기도 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더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과 페넬로페 크루즈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이 부부가 스페인 사람들이고 마드리드에 거주 중인데 두 사람 모두 나무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덧붙여서 커스틴 던스트와 제시 프레먼스 부부도 노미네이트가 되어 두 커플이 동시에 아카데미 주연상에 노미네이트된 역사를 썼죠. 커스틴 던스트와 제시 프레몬스를 부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따가 나옵니다. 여기서 후보 지명을 받은 하비에르가 정말 멋진 말을 했는데요. 내가 지명을 받은 건 정말 영광스럽고 인정을 받은 특권이지만 이 순간 가장 행복한 건 아내가 지명된 것이며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파티를 하겠지만 우린 정말 아주 지루한 사람들이다 라고 코멘트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냐면요. 하비에르와 페넬로페 두 사람은 원래 그냥 친구 사이였습니다. 1992년 영화 하몽하몽 촬영으로 만나 친구로 쭉 지내다 2007년 우디 앨런 감독의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에서 다시 만나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 3년 뒤 바하마에서 가족들만 참여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금 10살, 8살 두 아이도 있고요. 다음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상식은 에이미 슈머, 레지나 홀, 완다 사이크스 등 3명의 여성 배우이자 코미디언들이 사회를 맡았죠. 그 중에서도 에이미 슈머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향해 던진 농담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And I mean, Leonardo DiCaprio, what can I even say about him? He's done so much to fight climate change and leave behind a cleaner, greener planet for his girlfriends. Because he's older and... And they're younger.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지금 47세고 지금 사귀고 있는 23살 연하의 모델 카밀라 무로네가 24살이니까요. 그걸 또 이렇게 말해서 다들 즐겁게 웃었다는. 네. 심지어 레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배우 제시 프레몬스와 커스틴 던스트가 결혼한 게 아니냐는 소문도 돌았죠. 두 사람은 넷플릭스 영화 파워 오브 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에이미 슈머인데요. 한번 보시죠. I hear you, Steve Billers. So when you get up to go to the bathroom, or if you're going to cry because you didn't win. 시트필러가 뭐냐면요. 에이미 말처럼 스타가 잠깐 시상식 중에 자리를 떴을 때 빈자리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계속 보실게요. So, oh my god. Okay, here's a seat filler. Can we get you up, honey? You want to go to the bathroom? Okay. Let's just get you. Thank you. 그리고 제시랑 농담을 치려고 하는데 you know that was my wife, Amy? You're married to that seat filler? Oh, that's weird. 아마 제시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혼인 신고를 한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고 있고요. 2월 달에 있었던 LA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봐도 커스틴은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제시와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부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젠 정말 부부가 아닐까 싶네요. 아쿠아맨 제이슨 모모아가 별거 중인 아내 리사 보넷과의 재결합설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그동안의 얘기는 주간기묘회 이전 호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이슨이 아카데미 시상식 레드카펫 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는 재결합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족으로서 두 명의 예쁜 아이를 두고 있을 뿐이에요. 재결합은 안 하지만 가족이긴 합니다. 라면서 그간의 재결합설을 일축했습니다. 가수 케이티 페리의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3월 28일 미국 ABC에서 방영된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케이티가 자신의 히트곡 티네이지 드림을 즉흥적으로 부르다가 내 타이트한 청바지로 당신을 두근거리게 할 거야 라는 부분에서 쪼그리고 앉았는데 그만 가죽 바지가 쭉. 네. 제작진은 즉시 엉덩이 보수 공사에 돌입했으며 현장은 잘 마무리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유쾌한 케이티는 그걸 또 자기 트위터에 올렸죠.
이번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올해 67세죠.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실어증 진단을 받고 수십 년의 경력을 뒤로하고 영화계를 은퇴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명서가 데미무어의 인스타로 떴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요. 데미무어는 브루스를 지지해주는 팬들에게 브루스가 실어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유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매우 어려운 시기이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배려와 지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사실 요 몇 년 전부터 소문이 돌았던 게 브루스 윌리스가 대본을 외우질 못해서 캐스팅 콜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21년에 개봉한 미드나잇 인 더 스위치 글라스와 아웃 오브 데스 등 비교적 최근 작품을 같이 한 마이크 번즈 감독이 밝히길 촬영 첫날부터 브루스의 인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함께 작업하는 게 위험한 수준이라는 걸 깨달았다죠. 그래서 아웃 오브 데스에서는 브루스 등장 파트 및 대사를 대폭 삭제하게 됩니다. 2021년 10월쯤에는 그래도 한 편을 더 작업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브루스의 에이전트가 작년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고 영화 워롱 플레이스를 찍고 나서 이젠 끝났구나. 브루스 윌리스의 영화는 다시는 찍을 수 없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2020년에 공개된 영화 하드킬에서 함께 연기했던 라라 켄트는 소풍으로 지급된 총을 사용하는 장면에서 브루스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었다고도 합니다. 라라가 연기하는 여성이 적에게 습격당하고 뒤에 있던 브루스가 총을 쏘며 구한다는 대본이었는데요. 총을 쏘기 전에 브루스가 대사를 치고 그걸 들은 라라가 몸을 굽힌다 이렇게 지문이 써 있었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대사를 못 쳐서 엉망이 되었고 그 밖에도 전혀 다른 대사를 말하곤 했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 관계자에 따르면 브루스 윌리스는 하루 촬영 시간에 제한을 두거나 이어폰을 통해서 대사를 듣고 연기를 했었다는데요. 정말 증상이 심할 땐 브루스가 옆 사람에게 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알겠는데 난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영화 한 편 공개가 더 남았죠. 화이트 엘리펀트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감독이 제시 V. 존슨입니다. 브루스 윌리스랑 절친이죠. 근데 제시가 촬영 때 심경을 밝히길 더 이상 내가 아는 브루스가 아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가 알츠하이머로 의심이 되며 가족들이 그 증상 중에 하나인 실어증으로 언급한 게 아닌가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요. 그 원인을 젊은 시절의 영화 촬영장에서 입은 여러 부상들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004년 영화 티어즈 오브 선에서도 브루스는 부상을 입었었고 그의 대표작인 다이하드 촬영 때는 기관총이 발사되는 엄청난 소리 때문에 브루스가 청력의 3분의 2를 잃기도 했었죠. 작년 초에는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다가 쫓겨난 적도 있었는데요. 브루스의 상태가 예전과 많이 다르다는 걸 처음 발견한 게 데미 무어라고 합니다. 데미가 직접 브루스의 현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고 브루스의 가족, 데미의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버텨내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건강 되찾으셔서 팬 앞에서 한번 꼭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윌 스미스, 크리스락 사건을 총정리한 파트 2는 특집 김유케를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파트 2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주간 김유케, K였습니다.